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소트루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스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최근에 막 나온 것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둔화, 적자 늘어난 소트루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대 언어 관련된 루시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어떠한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시아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솔트룩스의 성장이 빠르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천천히 올라갈 것인지 라고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뉴스는 없고, 여기 언저리 라인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있는 매물대들 한번 얻어맞았죠. 그러고 나서 밀렸을 때 이 구간을 이렇게 밀려 내려간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앞점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갑자기 얘가 이렇게 무너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앞전에 있는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한 캔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요 정도까지만 나와줘도 충분히 3만원 라인을 돌파하는 액션들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 영역 안에서 내가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 3만원을 돌파하는 액션들 보면서 이 언저리까지 끌고 가 보는 것도 괜찮은 거겠죠. 어차피 지금 우리가 AI라든지 GPT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 고점의 영역 구간에서 돌파 후에 지지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얘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률은 높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렇게 아예 없는 거는 아니죠.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언저리 라인에서 양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고 있다는 것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나름의 향후의 방향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검은색 선이 저항 라인의 역할을 해주기는 할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일단은 한번 저지는 당하겠죠. 저항을 받았거나 아니면 얘가 여기 라인을 한 번에 돌파할 가능성도 높아요. 왜? 얘가 슈팅이 한번 나올 때 뭐예요? 꽤 높은 상태의 이 파급 이 상승력이 꽤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끼가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굉장히 이 라인을 한 번에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갖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네들의 루시아라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이걸 만들어왔고, 이걸 활용을 해서 지금 뭔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에서 활용을 해보려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얘가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MOU를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을 맺는다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기대감은 갖고 있으니 있지만, 그 기대감이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솔트룩스의 매출로 이어져야 되겠죠. 근데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늘어나는 흐름이 연출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빛을 발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얘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AI든 GPT든 무슨 테마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루시아라는 키워드는 조금 더 뭔가 기대감을 더 가꿀 수 있는, 그래서 이 긍정적인 흐름 안에 테마가 형성됐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저 허브경제TV는 매주 25%를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저 무료 체험을 벌써 100번이나 진행을 했는데, 이 100이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초대해서 같이 매매했다라는 의미를 보다는, 저희가 100번이라는 이 숫자는 성실함과 뭐가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결과물이 합쳐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100번 같이 매매했냐,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결과물들을 저희가 꾸준하게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여러분이 100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번에는 꼭 한번 들어오세요.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0번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곳은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성실, 거기에 결과물까지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